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가 쓴 곡으로 음녀를 사용한 12음 기법과 무조음악의 한 곡이다. 수용소 상황을 나레이션으로 집어넣은 칸타타 형식으로 쇤베르크 3기 음렬주의에 해당한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은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올렸다. 당시의 폴란드 군사력은 나치 독일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여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괴멸되고 만다. 그러나 독일군은 군사적으로 폴란드를 제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르샤바를 포위한 채 진격은 하지 않고 포격과 폭격으로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때 바르샤바 시민들이 겪은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쇤베르크는 당시의 비극을 이 음악으로 그려냈다. 쇤베르크는 쿠세비츠키 재단의 위촉 작품인 바르샤바의 생존자의 가사를 직접 쓰고 음악을 작곡하였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뉴멕시코 주에서 초연되었다. 망명음악.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쿠세비츠키 음악재단의 위촉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사실 쇤베르크에게 있어 독일군의 학살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음악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쇤베르크가 1920년대 베르크의 오페라 보체크에 대해 음악은 장병의 하속 나부랭이보다 차라리 천사를 표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의도로 쇤베르크가 그의 음악 철학을 뒤집고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작곡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위촉받아 작곡한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오랜 망명 생활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과 친지의 사례라는 본인의 경험이 이 작품을 작곡하는 데 결심을 하게 한 계기로 보인다. 간접 정보가 보여준 드라마틱한 표현. 작품의 텍스트는 쇤베르크가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직접 간접으로 받은 정보를 근거로 하였다고 한다. 텍스트는 총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한 유대인이 가스실로 수송되기 위해 집합장소에 있던 중 나치군의 총개머리판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가 죽었다고 여긴 나치군이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않아 그 유대인은 살아남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슈마 이스라엘을 찬송하는 내용이다. 가사를 보면 쇤베르크의 세심한 면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용된 세 가지 언어이다.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은 영어, 독일군의 말은 독일어, 그리고 기도 합창은 히브리어를 썼다. 그런데 모두 죽었습니다라는 독일군의 보고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여 이 말이 단순한 보고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다른 부분은 유대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나를 우리와 혼동에 쓰거나 다른 유대인들을 그들로 지칭하는 것에서 화자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것과 역으로 자신과 구분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사를 표현한 음악. 99마디의 짧은 곡이지만 작품은 극적 요소로 다양하다. 작품 초연에서 이 작품의 드라마적인 요소로 청중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프랑크 슈나이더는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멜로드라마로 보았고 다른 학자 크리스티안 마르틴 슈미트와 미하엘 메켈만은 칸타타로 보기도 한다. 정확한 장르 구분에 대해서 확신한 답은 내리기는 어렵지만 가사를 표현한 쇤베르크의 음악작법이 아주 세밀하게 고안된 것임은 의심할 수 없을 듯하다. 음악은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유무조 음악으로 작곡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12음 기법으로 작곡되었다. 이렇게 두 부분을 다른 음악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실 유대교들의 기도 합창 부분을 12음 기법으로 작곡한 것은 꽤 흥미로운 선택이다. 나치 음악 정책에서 기피했던 12음 기법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기도에 사용했다는 것은 음악으로 보여주는 나치에 대한 대항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은 군대 드럼과 베이스 드럼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팡파르 모티브의 계속되는 반복은 수용된 유대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바르샤바로부터의 생존자의 가사는 작곡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이다. 이 곡은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유태인에 대한 나치당의 처사를 쇤베르크가 직접 간접으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잊혀진 노래를 부르며 안위의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그들은 오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노래인 슈마 이스라엘을 부르는 상황이 음악에 의해 연출된다. 이 곡은 해설자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반쯤 잊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재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짧은 서주 후에 해설이 시작된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사관의 거친 외침 소리와 희생자들의 신음 소리가 강한 대조를 이루고 또한 유태인들의 고통스러움을 처음에는 느린 템포로 들려주다가 마지막에는 야생마들처럼 날뛰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악곡 전체에 걸쳐 트럼펫의 기상 나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진다. 곡의 절정에서 슈마 이스라엘을 전통적인 노래 선율이 아닌 12음 기법의 오케스트라 텍스추어로 연주한다. 바르샤바로부터의 생존자는 그 음악적 효과가 유례 없이 두드러진 곡으로 음악 역사상 이처럼 압도적이고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런 7분을 경험하게 하는 음악은 없을 것이다. Creed. But I have no recollection how I got underground to live in the sewers of Warsaw for so long a time. The day began as usual. Réveil! When it still was dark. Get out! Whether you slept or whether worries kept you awake the whole night, you had been separated from your children, from your wife, from your parents. You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m. How could you sleep? The trumpets again!
Get out! The sergeant will be furious! They came out. Some very slowly. The old ones, the sick ones, some with nervous agility. They fear the sergeant. They hurry as much as they can. In vain. Much too much noise. Much too much commotion. And not fast enough. The Feldwebel shouts. Achtung! Stillgestanden! Na jetzt mal! Oder soll ich mit dem Gewehrkolben dreinhaken? Na gut, wenn ihr es durchaus haben wollt. The sergeant and his subordinates hit everyone. Young or old, strong or sick, guilty or innocent. It was painful to hear the groaning and mourning. I heard it, though I had been hit very hard. So hard that I could not help falling down. We all on the ground who could not stand up were beaten over the head. I must have been unconscious. The next thing I heard was a soldier saying, "They are all dead." Thereupon the sergeant ordered to do away with us. There I lay aside, half conscious. It had become very still. Fear and pain. Then I heard the sergeant shouting, "Abzählen!" They started slowly and irregularly. One, two, three, four. Achtung! The sergeant shouted again, "Rasche!" Nochmal von vorn anfangen! In einer Minute will ich wissen, wie viel ich zur Gaskammer abliefere! Abzählen! He began again, first slowly. One, two, three, four, became fast and fast. So fast that it finally sounded like a stampede of wild horses. And all of a sudden, they began singing the Schweizer.